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이 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 소개 영상입니다. 우선 지도를 보면서 이 편한 세상 부평 센트럴파크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는 바로 그 인천지하철 동수역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접해 있습니다. 바로 요곳이 이제 그 이편한 세상 부평역 센트럴파크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지하철 동수역에서는 바로 이제 접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뭐 시간 측정하기도 곤란하고 멀리 가면 한 5분 정도 걸리겠네요. 바로 이제 동수역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울지하철 1호선 부평역에서는 약 도보로 이렇게 오면 도보로 약 뭐 한 10분 정도 걸리겠군요. 예, 10분 거리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그 학교들을 보면 부일여자중학교가 이쪽에 있고요. 부평남초등학교가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길 건너에 부원중학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이제 부평서여자중학교, 부평서중학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가 여기가 지금 무슨 고등학교인데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 고등학교가 이쪽에 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이게 서울 1호선 철도인데 철길이 육교로 건너자마자 이제 여기 부평 이렇게 공원이 큰 공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희망공원이 이렇게 있고요. 또 조금 약간 멀지만 여기 이제 부영공원이 또 이렇게 부영공원이 있고 앞으로는 이곳도 이제 공원이 될, 현재는 미군 부대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곳도 이제 공원으로 될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통편을 보면 동수역에서 한정거장만 오면 부평역이죠. 그래서 부평에서는 특급도 있고 그 다음에 급행도 있고 완행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급을 타면 부평역에서 용산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수역에서 가서 부평구청에 가면 서울 7호선이 있습니다. 서울 7호선을 타면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바로 7호선이죠. 그래서 7호선을 또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그 교통편도 아주 좋고 또 쇼핑센터는 이제 부평역에 롯데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부평동화 1단지 앞쪽에 모다아울렛 부평점 그런 쇼핑센터가 있고 이쪽은 또 뭐 재래시장도 있고 해물탕 거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쪽이 이제 번화하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젊음의 거리와 그 다음에 카페 거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쪽도 굉장히 번화한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편한 세상 그 부평역 센트럴파크는 지금 동수역 3번 출구로 바로 나오면 3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지금 이제 접해 있습니다. 지금 접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이쪽이 그 주택과 연립주택 또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그 주거단지가 좀 있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좀 노후되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재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이편한 세상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그런 사업지인데요. 굉장히 그 교통이 상당히 좋죠. 일단 그 부평역을 도보로 10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고 동수역은 바로 이제 인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총 13개 동에 1500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30층까지 올라가고요. 주차는 세대당 1.2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5년 1월 달에 입주를 하게 되겠고요. 여기 그 용적률은 273%고 건폐율은 15%입니다. 그리고 평형을 보면 19평형 A타입이 38세대, 그 다음에 19평형 B타입이 38세대, 그리고 22평형 112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평형 A타입이 591세대, 그 다음에 25평형 B타입이 267세대 있고 그 다음에 30평형이 176세대가 있네요. 그 다음에 33평 A타입이 224세대, 그 다음에
B타입이 54세대, 이렇게 지금 평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동수역 3번 출구에서 내려서 측면을 지금 걸으면서 보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벚나무들도 이 도로에 지금 벚나무들도 이렇게 좀 많이 심어져 있죠. 그래서 벚꽃이 지금 핀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나면 이 벚나무들과 아파트가 잘 어울리는 그런 곳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길로 이제 계속 가면은 이쪽에는 철길이 막혀서 계속 직진을 할 수는 없고요. 아파트를 외곽을 돌수 있는 그런 지금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끝에는 이제 육교가 있어가지고 그 육교를 넘어가면 바로 이제 부평공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평공원이 옛날에 이제 그 우리 군부대였던 곳인데 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그쪽에 이제 공원이 지금 조성이 돼가지고 공원이 상당히 거기 나무들도 많고 거기에도 이제 벚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공원에서 산책하기도 좋고 또 운동하기도 좋고 예, 그런 넓은 공원이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뭐 이용하기 아주 그 편리한 그런 곳에 그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옆에는 이제 서울 1호선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부평역까지 이제 10분이면 또 걸어서 갈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공원도 있고 교통도 편리해서 서울 출퇴근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열차가 전부 이제 그 종착역인 인천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옛날 얘기입니다만 출발을 해서 부평역에 오면은 정말 타기도 진짜 힘들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사람이 많이 이제 열차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중간중간 출발하는 열차들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뭐 부평에서 출발하는 열차도 있고 그다음에 주안에서 출발하는 열차, 동인천에서 출발하는 열차 그리고 또 급행도 있고 낮 시간대는 특급 열차도 있습니다. 특급 열차도 있고 해서 지금은 서울 나가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이제 여기 전철을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을 했던 사람으로서 옛날을 생각해 보면 정말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곤혹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제가 출퇴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비하면 그나마 좀 수월하게 다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에어컨도 없을 당시이기 때문에 천장에 선풍기가 좀 가동이 됐지만 그래도 그 굉장히 그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사무실에 출근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레인들이 이렇게 타워 크레인이 서가지고 지금 아파트를 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나무들은 이제 꽃이 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보여주고 있네요. 게이트가 이제 이쪽 방면에도 게이트가 좀 여러 곳에 게이트가 있네요. 그래서 이 게이트들로 이용을 해가지고 입주를 하면은 이제 입주민들이 이쪽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이제 출입을 하시겠죠.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멋있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뭐몇층 정도만 올라가면 이쪽 방면에서는 그 건너편에 있는 부평공원 조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평공원의 그 사시사철 변하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공원과 함께 쇼핑몰은 이제 부평역 앞쪽 동아아파트 1단지 바로 앞에 이제 그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롯데 백화점이었었는데 지금은 모다 아울렛으로 지금 바뀌었죠. 모다 아울렛도 이제 백화점급의 그런 쇼핑몰이기 때문에 거기를 또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평역에 가면 이제 마트는 롯데마트가 있기 때문에 롯데마트를 또 이용하시면 가까운 거리에서 쇼핑도 할수 있고 산책은 이제 부평공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조금 더 멀리
가겠다 하면은 이제 바로 뒤에 바로 조금만 더 가면 부영공원이 있죠. 부영공원에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백운역 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 올라가면 거기에 또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은 아니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적산, 뭐 이런 원적산도 있고 한봉산도 있고요. 그쪽에 이제 산들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그 산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부평이동 행정복지센터도 있군요.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복지센터 안쪽으로 지금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있죠. 이 길에서는 지금 이제 길에는 이제 상가주택과 뭐 이런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아파트 부지에 포함이 안 되고 안쪽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가 지금 건립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차선은 넓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한 2차선 정도, 왕복 2차선 정도 이렇게 차선이 보이네요. 이곳에 이곳은 이제 그 동수역과 그 다음에 부평역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연결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도로 이렇게 도로 양변에는 이제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가는 그대로 이제 살려놓고 그 안쪽만 해서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동수역에 변화되는 모습인 첫 번째로 지금 이 편한 세상 부평 센트럴파크 재개발되는 그런 현장을 지금 제가 걸으면서 지금 보고 있고요. 이곳이 이제 되고 나면은 또 주변도 많이 이제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이 맞은편에도 또 그런 재개발이 또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 부평역 주변으로 한 동수역 이쪽이 완전히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